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5절로 6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고난주간 새벽 부흥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자신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였던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모친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네 여인들이 있고 그리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랐었는데 막상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사를 지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존귀한 공예원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상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가 자기의 판 새무덤, 그 귀한 주님의 몸을 이제 장사 지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고난과 또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신앙,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주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이단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에 미움을 받는 그런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주님을 가까이 하거나 주님의 한 일에 동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산헤드린 이 공회원이었거든요. 그럼 그 지위와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더 심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느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 당돌이 용감하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7절 말씀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평소에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하고 가깝다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은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귀하신 분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장사해야 되겠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소에는 이렇게 믿음 있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고 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이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정말 신앙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터 4장에 보면 이 왕후 에스터가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모르드개를 통해서 이 엄청난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자기 민족은 한순간에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자기가 왕에게 나가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왕이 해결해 줘야 된다면 근데 왕이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서 그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도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지금 극도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 성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지금 연방의회에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성평등법은 겉으로 볼 때는 성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법입니다. 겉으로 볼 땐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내막을 보니까 성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악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성은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이 평등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 사회는 무섭게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린아이들 4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될 때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은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쳐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서 주님을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돌로 판 그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 모래나 땅에 매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돌로 판 이 무덤은 이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아니한 이 새 무덤을 주님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방 하나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요셉이 참으로 귀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그런 희생으로 드려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내가 정말 아끼는 거,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이 조건 없이 주님에게 그 향옥합을 깨서 올려드린 것은 이렇게 주님에게 드리면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나도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드린 것이 아니죠. 주님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삶이 되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회복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하지만 자기에게 가장 귀한 그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한 헌신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1년 이상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그전에는 참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도 했었고 열심히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헌신했었는데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아마 20% 30%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결국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래도 믿음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헌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표현이 헌신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그 어려울 때 정말 귀하게 교회를 섬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금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럴 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발을 올려주고 같이 함께 힘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바로 이렇게 귀하게 자기의 새무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예수님 사역하실 때 어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셨을 때는 다 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실패한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던 새무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장사를 지내주는 이 모습은 진짜 제자 아니겠습니까? 진짜 제자 아니겠어요? 제자들조차도 다 줄을 버리고 떠났는데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모든 사회적인 업적과 주위, 신분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도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위기를 감수하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장사를 섬겼던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야말로 끝까지 주님을 따른 제자였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지금 잘해야 됩니다. 현재 나의 신앙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의 신앙이 계속 불붙는 신앙으로 정말 나의 신앙이 계속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나의 신앙은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아니면 될 사람 요셉처럼 오히려 믿음이 드러날 때 신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 부흥에 참여하시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그 고통,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주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 당하심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의 장애물과 어려운 환란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는 주의 일을 하면서,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그의 사역의 현장에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보면 자기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이 십자가 신앙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주님의 그 크신 언약을,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은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청취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주의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며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주요 교회마다 끼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평등법, 이 악법이 저지되게 하여 주시고 상원에서 부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여 이 나라가 다시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